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기 지금 이제 아니 저 우리 박시성 조 박사님 교사 선생님 예? 박시성 예? 박석김 박석김입니까? 예. 쟤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그 반월성 털을 얻는 아까 이야기 제가 살짝 했잖아요. 그 내용 대충 아세요? 원래 거기에 터가 다른 사람이 뭐 성이 누군가요? 최씨인가? 누군가 거기에 집을 짓고 있었잖아. 집을 짓고 있었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동자가 모르게 이제 거기에 가서 마당에인가 뒷뜰인가 뭐 어디에다가 그 숯을 묻어놨대요. 숯을. 나중에 검색하면 해보십시오. 저도 지금 뭐 기억이 가물가물. 석가인가? 석탈인가? 석탈에. 김말지, 박혁구씨. 석탈인가 그런 거. 묻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우기잖아, 그죠? 이게 선대여 것도 우리 집이다. 비켜라. 그게 우기잖아요. 무슨 소리 하노? 우리가 몇 평 여기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노? 그게 우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갑니까? 관아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그 증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땅속에 옛날에 우리가 여기 부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끼니를 해먹던 그 부엌이 있단 말이야. 그 부엌에 그 숯을 여기 그때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파보니까 진짜 숯이 있었다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게 얻었다. 그렇죠? 뭐 석탈입니까? 석탈에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면 양쪽으로 이렇게 구백해가지고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돌은 음이단 말이에요. 차단 말이에요. 그럼 땅 속으로 스며가면 빗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고 좀 건조하고 이런 어떤 공기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둘레석을 해나는 상태에 가보면 둘레석이 난간에 이렇게 보면 거의 이끼가, 이렇게 이끼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연 봉분을 했다 하는 게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밀양리 갔을 때 우리 회장 그때 가셨나요? 그 묘에 가면은 둘레석 했는데 이끼가 얼마나 두껍게 끼었는지 이끼가 그냥 처마처럼 그냥 둘레석 옆으로 이렇게 막 그냥 자라나오더라고요. 그거 뭐요? 그 무슨 재물이고? 도의재문인가 뭐인가. 근데 그 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저 상림에 가면 그 계실 마을에. 김종지. 아, 김종지. 아, 그거 생각이 안 나. 김종지. 조의재문이죠? 조의재문. 아, 김종지 그 선생이 그 묘가 그 미라에 가면 있다. 생가도 거 있고. 근데 거기 가면 그걸 나중에 이제 새로 이제 그거 이제 묘를 새로 이제 그 하면서 둘레석을 해가지고 막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 봉분에 말이죠 이게 시퍼런 이끼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 이 처마 끝처럼 이렇게 막 자라고 있다 이끼가. 거기에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땅 밑에는 뭐 볼 거 없잖아요. 당연히 습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둘레석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호석이라 그러거든요. 이 산소를 지켜주는 이제 호신석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둘레석에다가 저렇게 양각으로 이제 문양을 해서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난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묘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오면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육부 촌장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 요즘 이야기라면 조금 이야기하면 부족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그 부족자입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에 주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당간선까지 이렇게 조금 한 것 같아요. 이
나 육부 총장 중에 한 분이 집에 코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래서 정신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혈연, 지연, 뭐, 이렇게 엮이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 정신하고 안 엮인 분이 없을 거예요. 집에 가 족보 찾아보면, 정조부가 정신, 고조부가 정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엮일 수 있어요, 그죠? 정조부나 고조부, 이래 있으면은. 그러면, 밖에 제가, 우리가 참배하기 전에, 제주를 한 잔씩 올리면, 누가 와서 올려도 다 해당이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래 묘가 아니고, 그죠? 아, 신라 전국 그때 묘, 그때의 어떤, 2000년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됐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조묘에 가보면은 굉장히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면, 검증된 자료가 잘 없어요. 검증된 자료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뭘로 이제 시조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시조라고 이제 그 찾아가긴 한다면은 묘가라 그런 게 있습니다. 묘가. 그 지석이라 그러죠. 지석. 그 옛날에 이제 뭐 지금은 막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뭐 전국에 뭐 몇십만 명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의 십시일반 종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되지만 초창기에 정신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개체수가 얼마 안 되고 또 뭐 우리가 뭐 발목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아 양기반에 무슨 묘수자 이렇게 써놓고 그냥 묘가 실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묘를 쓰고 난 다음에 그 흐물어져가지고 다음에 보니까 그 자리가 돌아가 또 묘를 쓰고 또 묘를 쓰고 이래가지고 관이 세 개가 나오고 네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층층이.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게 포항에 가면은 기비에 가면은 그 여러분들 파평 윤신 있죠, 그죠? 윤신달도 그 묘도 사실은 실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윤신달 묘가 왜 파평인데 경기도 파평인데 시조가 거기에 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르신 분은 의문점을 가지지만 실제로 신라가 이제 망하고 그죠? 고려로 됐을 때는 각 뭐라 말입니까 이렇게 관할하는 이제 그걸 저걸 줬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요즘 것도 지방자치제 역시. 그래서 윤신달 그 장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라의 이거 글쎄 무슨 부입니까? 금성부입니까? 금성부를 이제 통치하도록 줬단 말이죠. 그래서 금성부에 통치를 줬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파평까지 가려고 하면 시신이 다 부패되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가까이 다 못 줬다 이 말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는 여기 너무 멀잖아.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묘를 해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묘를 쓰려고 파보니까 뭐가 나왔다고? 묘갈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석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지석의 기록을 보니까 윤신달이라 그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시조묘로 지금 현재 지금의 힘이 여기 성공을 해서 뚜렷하게 보물을 만들어주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용맥의 안반층이 무르다 이 말입니다. 무르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물이 빨리 스며든다 이런 것도 해석이 되거든요. 풍화가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강하게 쓰면은 물이 배수가 쫙쫙쫙쫙 잘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넓죠,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돌축을 사는데 뒤에 가보시면 그냥 오는 게 거의 수평으로 쭉 이어져 와요. 가보시면 수평으로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풍화가 좀 막 아마 여러분들 올라오시면서 발을 박아봐도 푹신푹신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능선은 능선이지만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땅에는 우리가 토질 자체가 풍화가 일어나서 경질보다 연질의 토질에 가깝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렇게 저쪽에가 이제 청룡이고 이쪽에 벽골죠, 그죠?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한눈에 나무 사이로 보이는 청룡 벽골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럼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봉이 있고 앞에 성봉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성봉이 있죠? 여기 성봉이 있고 또 앞에 성봉이 있고 또 쭉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기 밑까지.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뒤에서 주산에서 이쪽으로 뻗어져 내려오면서 중간에 뚜렷한 성봉이 있었으면
천하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조건을 가지고 귀가 좋은 귀, 우리가 전기가 좋은 이제 맥을 갖고 놀아왔을 건데 거기에 놀아오는 거는 푹 꺼져가 그냥 이렇게 있고 거의 성체가 있는 듯 없는 듯 해가 있고 좌우의 사격에서 이제 좀 받쳐주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 안산을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히 여러분들 저 안산을 보시기에 굉장히 조금 의문점이 많죠. 네. 저 공장 뒤에 뭔가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 있죠. 네. 보입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 부분은. 네, 저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기 보면 양쪽에 이렇게 고를 쭉 파놨는데 아마 저 자리에 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앞에 막아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 때 국세는 갖춰져 있죠. 아까처럼 국세가 또 갖춰져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산을 봤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는 안산이 조금 중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먼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높이는 적당해요. 그죠? 저 멀리 있는 거는 조산이죠. 여기 저 멀리까지는 뭐 키로수로 봐도 뭐 엄청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만 공단 뒤에 있는 산 능선 있죠? 네. 네, 중간에 약간 볼록한 저 부분. 네. 저쪽으로 이제 보면은 요거는 그렇게 먼 편도 아니고 그렇게 가까운 편도 아니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지금 툭툭 터인데 요 앞에 눈을 보면은 저게 지금 볕집을 말아나는 거 두 개 보이죠? 하얀 거. 예, 예. 그 건너보면 백호자락이 쭉 내려가서 그 앞에까지 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예, 예. 백호자락이 그 앞에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청룡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백호가 바깥쪽으로 가고 이런 전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전국으로. 여기는 열려 있지만 이런 전국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하나 말씀드릴 건데 앞에 뭐 올라오면서 경사가 좀 가파르죠? 예, 예. 그럼 여기서 묘를 쓰고 이제 밑으로 이제 후손들은 밑으로 쭉쭉쭉 쏟아 보니까 이 밑에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에다 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파묘로 해서 다른 데로 이장을 했거나 파묘한 곳도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쭉 빠지는 곳에 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라오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죠. 네. 이거는 백발백중 묘입니다. 그럼 요 묘 뒤에도 벌초라는 거 하나 있었죠. 네. 그것도 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그것이 묘, 누구 묘라는 어떤 증거이 없잖아요. 상석도 없고, 비석도 없고. 그러면 옛날에 이 묘와 저 뒤에 묘, 거기 묘를 쓰고, 여기 묘를 쓰고, 이 공간을 비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다 말입니까? 최예 선생을 이 자리에 비워놨는 자리에다가, 어떻다 말입니까? 찾아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관리는 하고 있고, 술을 한잔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묘도 그렇고, 뒤에 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묘를 후손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그 뒤에까지 다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저게 후손이 있든 없든 그 묘를 관리를 해준 것만 해도 발복을 받은 거죠. 그분 자체로 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절하는 자리가 그려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정도 이래까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묘를 쓰면 조금 훼손을 조금 했어요. 네, 여기 명당을 만들기 위해서. 명당을 맞아서 횟수를 좀 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자리가 여러분들 간혹 산에 가보면 빠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 여러분 선산에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찾으시라고요. 저도 한 두 군데에 오래된 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빠진 걸 보고 그 산을 사라 해서 제가 모셔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은 어떻게 돼요? 그 산 사는 사람이 묵묘니까 그냥 공부를 없애버리고 그냥 해버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절대 그래 하지 마라. 아, 요래 가깝게 있더라도 관리를 해드리고 술잔 한 잔 부어드려라. 올려드려라. 그렇게 해야 발목을 받는 거지. 자기 조상 잘 모시려고 나무 뭐 훼손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 자리만 주는 것만 해도 대단 안 되잖아. 그죠? 예, 요렇게 보셔야 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딨냐면 우리 여기 다 거의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울진에 가면 여러분들 남사고 아시죠? 네, 격암 남사고 선생. 네, 네. 격암 남사고 선생의 부친묘가 있습니다. 부친묘가 울진에 가면 있는데 그 부친묘 남사고 선생의 아버님이 남자 희자 백자입니다. 남희백묘거든요. 남희백묘 승생묘하고 불과 거리가 한 2-3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밑에 묘가 어마어마한 묘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남구입니다. 그게 비석에 보면 남구라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확률이 남희백 그 어른하고 그 남과 확률이 같은 확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씨 영양 남씨 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구묘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남구묘에는 여기 지금 상석이 있으면 앞에 절할 자리 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 앞에 이 묵묘 위에다 서서 절을 해야 될 자리예요. 그 묵묘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묵묘 자리를 천매 산수를 쓸 때 뭐다 말입니까? 정렬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정렬을 비켜서 묘를 썼거든요. 그런데 남구 선생을 모실 때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뭐다 말입니까? 아, 정렬에다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구 선생의 후손이 그렇게 가게가 번창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들은 거거든요. 그 울진 문화원의 그 문화원장이 남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통화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여러분을 선산에서도 혹 이렇게 홍시 빼묵듯이 딱 빠진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선택해서 정렬을 찾으셔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뒤에 분들이 저게 용맥을 잴 때 이 자리에 와서 바로 여기서 용맥을 재는 것이 아니고 자, 저쪽에 어느 쪽, 어느 정도쯤 가서 경사가 확 꺾였는지, 여 뒤쪽에도 어느 정도 가서 경사가 확 꺾였는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죠? 발로 밟아가지고, 보통 발로 밟아가지고, 2분의 1 지점에 딱 와서, 그게 중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재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앞쪽, 그 다음에 저 뒤쪽 있죠? 저기에서도 육안으로 봐서 어디가 높은지,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중심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재는 거하고 여기에서 1m 벗어나서 여기에서 재는 거하고 용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단자로 잃는 것이 아니고 자 대압으로 잃는다. 그래 신수를 잃는단 말이에요. 단자를 읽으면 15도고 대압으로 읽으면 30도잖아. 그죠? 그래서 넓게 이래보고 용을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심을 내야 된다. 풍수적으로. 그 만두의 특성을 당연히 갖고 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최애 묘까지 가지 않고도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자리를 이제 여러분들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잡목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거? 진달래 나무도 많고 이러지만, 겨울에 왔을 때 보시면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면, 아, 분명히 이래서 이렇게, 아, 기름을 해서 이 소나무는 자리가 두둠하게 만들어졌구나. 이쪽에도 내밀고 두둠해지고, 저쪽에도 두둠해지고, 이렇게 밀고 있구나 하는 화면에 보이죠? 아,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풍수적으로 결인처, 만두처. 만두에서 불과 1절, 2절 사이에 뭐가 된다? 결렬이 된다. 이걸 딱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소나무 만들어주세요. 영상 다운. 발보, 파이팅! 유병우 발보 괜찮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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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개인적으로 오시기는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오늘 해가 짧은 관계로 여기에서 우리 현장에서 마치고 교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총무님, 회장님 두 분한테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유병우 박사 우리